안녕하세요, 푸른입니다. 파이터 프로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스 기준 메인 화면에서 네모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하나 뜹니다. 여기서 자신이 플레이한 모든 캐릭터의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L1과 R1을 이용해서 여러 탭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탭에서 승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랭크 매치, 캐주얼 매치, 배틀라운지 누적 데이터입니다. 총 몇 전을 경기를 했고 승률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100전만 따로 뽑아서 전적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랭크 매치와 캐주얼 매치 그리고 배틀라운지도 각각 따로 구별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자신이 사용한 캐릭터의 승률이 어떤지 캐릭터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메뉴입니다. 제가 주캐를 애드로 등록해놨기 때문에 애드를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제가 이 계정에서 애드는 1698판을 플레이를 했고요. 그리고 애드와 류를 만난 대전의 승률은 총 109번 만났고 거기서 44%의 승률을 얻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른 캐릭터들 캐릭터별로 내가 이때까지 만났던 제 캐릭터들과 얼마나 이기고 졌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좀 부족한 캐릭터 타입이 있다 아니면 정말 이건 좀 잘 됐다 라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전략을 조금 더 점검을 해보거나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누적 경기 그다음 최근 100전 랭크 매치 캐주얼 매치 배틀라운지가 각각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게 연승을 몇 번 했는지를 확인을 해줄 수 있는 메뉴인데 뭐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아래쪽에도 되게 다양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캐릭터 플레이 이제 횟수 쪽 그러니까 제가 이 계정으로는 달심을 5200판 정도 플레이를 했고 애들을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뭐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내용이고요. 앞에 보이는 58.79% 19.17%는 승률이 아닙니다. 사용한 횟수를 그냥 비율로 나타내주는 내용입니다.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으니까 재미삼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으로 가면은 사실 요 메뉴는 크게 뭐 감안을 할 필요는 없고요. 가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어택 데이터, 디펜스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캐릭터들에 대해서 제가 총 이제 히트, 공격이 히트하는 확률, 히트하는 비율, 그 다음에 뭐 앉아 기본기를 맞힌 비율, 뭐 서서 기본기를 맞힌 비율 등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수치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잡기 풀기 성공률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약 한 40% 기준 잡으시면은 크게 무방합니다. 이게 뭐 80% 가고 막 90% 가고 굳이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높은 다이아 이상 마스터 가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있는 탭은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배틀로그입니다. 사실 배틀로그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랭크 매치와 캐주얼 매치 그랬던 배틀라운지에서 싸웠던 최근 50전의 경기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랭크 매치 제가 싸웠던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은 바로 리플레이 즐겨찾기에 추가를 할지 물어보는 메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파이터 프로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메뉴가 같이 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파이터 프로필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여러가지 수치들을 통해서 앞으로 게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즐기실 수 있는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